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페이지 65페이지 법률의 부관에서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맞죠? 하나 더 하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른 권리처럼 마찬가지로 처분하거나 상속도 되고요. 보존도 가능하고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1번이 답이고 2번 조건의 성취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1억을 주기로 한 사람이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시험을 못 보게 감금을 했으면 상대방은 합격됐음을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상대방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거 가능한데 문제는 일단 단독행위 조건 기한 못 붙이고요. 특히 계약 중에서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모든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가족 혼인 입양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시게 되면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이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죠. 그럼 보자고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X죠. 5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불능조건이죠. 불,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무효여야 되는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시험 보는 날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하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요? 감금 당한 그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렸다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 시점 언제냐?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인 거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방해 시 성취됐을 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대합이로써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죠.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X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법률 무효란다. X고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 답은 2번입니다.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4번 조건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나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조건이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돼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조건 성취 효과는 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 그 의사 표시가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거예요. 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효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건 무효란다. X죠.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외우자가는 겁니다. 자, 기정조 기해무 불종무 불해조 꼭 암기하셔야 돼요.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상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증명하는 거 가능하고요. 4번 또 반복적이고 5번이죠. 조건의 성취료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받기로 한 사람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죠. 그런데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합격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처분, 보전, 상속,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번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3번 조건 성취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화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또 조건이 반사회적 우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인데 자 우리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종기라고 하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지만 기한입니다. 만약에 확실하지 않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뭐인 거죠? 조건인 거죠. 또 기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거죠. 특히 기한이 있어야 기간이 있고 요 종기가 반드시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보자고요.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죠. 그러면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죠? 조건인 거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X.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죠? 조건문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은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뭐가 되냐면은 임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는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5번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특히 빌려서 소비하고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빌리는 사람은 차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주, 소비차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채권자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빌리는 사람은 뭐죠? 차주. 대주가 채권자고 차주가 뭐죠? 채무자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이자부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니까 유상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대주에게도 차주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1번, 2번은 다 뭐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3번 무이자 소비대차죠. 무상이죠. 그러면 채무자만,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3번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는 기한의 이익이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항상 뭐죠? 무상이죠? 채무자만, 차주만. 따라서 사용대차 계약에 사용차주 기한액이 있고요. 5번 무상임치계약은 예외적으로 임치인인 채권자에게만 기한액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고, 이거 교재 나와 있는 문제들이 외우면 막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우시는 걸 이렇게 암기하시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사용대차죠? 무상이죠? 채무자,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이네요. 4번, 임대차죠? 임대차는 유상이죠? 채권자,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죠. 임차인도 기한액이 있고 임치인에게도 기한이 있는 거죠. 디귿번 무상 임치 계약은 임치인은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수취인은 기한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채무자, 차주. 이자 있는 소비대차 마지막 미음입니다. 유상이죠. 둘 다죠. 소비대차에서 차주 기한액이 있는 것. 따라서 디귿 무상 임치에서 수취인만 기한액이 없으니까 디귿이 빠져있는 4번이 답인 거죠. 7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반복적인 문제죠. 이건 답만 볼게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이죠. 기해 무입니다. 기송 조건, 해제 조건이 무효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볼까요?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죠.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다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네요. 자,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이 8번 문제는 결국 뭐냐면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1번 우리 판례인데,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하기 전이지만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상속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여,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 일단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상속에 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곳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입각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2번이죠. 자, 우리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그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죠. 그래서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취해요. 따라서 발신했을 때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와 학술의 태도이기 때문에 2번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소리다 판례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일단 3번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돈을 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채권자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씹어요. 문자에도 답장도 안 해. 근데 만약에 그냥 연락 안 된다고 냅두면 내일부터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인 거죠. 이럴 때는 금액이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탁을 하면 돈을 갚은 곳으로서 이행 효과가 발생해요. 채무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오전에 공탁을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돼가지고 공탁했던 그 돈을 회수한다면 채무 소멸 효과가 뭐죠? 없어지겠죠. 따라서 3번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에 관련하여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해제 조건을 하여 공탁이 있을 때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임대차 있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임자인의 반대 채무의 보존제를 정지 조건으로 한다는 견해가 다수래. 근데 밑에 이제 판례는 다르거든요. 그 5번은 틀린 건 아닌데 가입해야 돼요. 이거 좀 판례도 좀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5번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4번이 이제 문제인데. 자,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너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것이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해제 조건과 해제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 조건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채관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해제 조건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이 답이고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죠. 넘기시면 A는 B가 A 소유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 소유 을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일단 답은 쉽습니다. 조건 성취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승각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자, 답부터 볼까요? 5번입니다.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까지 맞아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예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X.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자, 이제 1, 2, 3, 4번이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A가 B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뭘 주겠다는 거죠? 을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러면 지금 만약에 B가 갑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A는 B에게 넘겨줄 건물이 없는 거죠. 자신의 과실로 채무를 남기죠. 따라서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상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 건물을 팔아주면 을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갑 건물이 없다면 팔 수 없는 거죠. 불능 조건이죠. 물론 을금을 주기란 것이니까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해서 무효니까 그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불능조건인데 정지조건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3번. B가 갑 건물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자, 을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가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지금 우리 B가 갑 건물을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을 건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필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조건과 기한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아마 어려워하실 텐데 문제, 기출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죠. 1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따라서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강박이라는 것은 해야 악을 고지하는 거죠. 때려주겠다, 불질리겠다 이게 강박인 거죠. 야 제발 좀 빨리 해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행위가 아니다. 맞는 점이죠. 4번.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농지취득증명이죠. 5번이죠.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 등기만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유효권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5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답부터 볼까요?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 무, 무효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남은 질문 볼게요. 1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효과가 생기는 거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입니다. 2번,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죠. 3번,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전, 상속, 담보, 처분, 담보로 적용하는 가능하거든요.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임은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효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급합니다.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지금 11번과 12번이 유사하죠. 29의 30 문제입니다. 3번 답부터 먼저 볼게요.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죠. 불능 조건입니다. 그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이행기간이 도래한 곳을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3번이 오타입니다. 오타. 아이고. 3번은 오타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인데 지금 3번이 오타고 잘못된 질문이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죠? 정답 없음이고 제가 추록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추록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참 실수했네 제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반복적으로 잘못된 게 들어가네. 1번 볼게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2번, 기한 상실 특약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을 의하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 기한이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 안용찬이 죽으면 1억을 주겠다. 안용찬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언제 죽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죽었으면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상계는 단독행위고요. 따라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계 의사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제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추록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13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적용 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부 법률에 대해 기정조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5번, 종기적 기한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이 4번인데 기한이 상실되게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되게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X고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X입니다. 아, 1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 1번. 법정 조건은 법률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고요. 2번. 조건이 반사에 적으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므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죠. 자, 우리가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은 효과, 효력에 관한 문제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조건부 법률에서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기한이든 미래 사실에 대해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사실은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가 없으므로 5번 과거의 사실은 법률의 부관으로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33의 작년도 문제네요.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조건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므로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 20날 변제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부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10월 말쯤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그렇게 바빠? 그러면 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보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겠죠. 근데 시험을 안 보더라도 변제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때는 뭐죠?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는 10월 20일 날 변제한 것을 시험 보면 갚으라고 한 얘기는 시험 볼 때까지 이행기한을 뭐죠? 연계해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시험을 안 보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봐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뭐죠? 조건이겠지만 이 사례에서처럼 시험을 안 보더라도 갚아야 되는 것은 기한인 거죠. 그럼 이것을 조건이냐 기한이라고 구별하는 기준은 이 3번 정지 조건과 이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시험을
안 본 곳으로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은 조건, 해야 되는 것은 기한이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채무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5번,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성취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려 추산되는 시점이다. 조금 문맥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자, 옳은 거 틀린 것은 뭐죠? 2번이고 2번이 답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다음 주죠. 드디어 이제 물건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